교체를 받고 굉장히 흥미가 있었어요. 기본적으로 별에서 온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. 그래서 별에서 왔다는 그런 설정 아래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. 근데 자칫하면 이제 별에서 왔다는 어떤 캐릭터가 너무 집중돼서 혹은 여자가 할 게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었죠. 근데 천성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딱 저라고 하면 제 이미지가 지금 어떻게 될지 좀 헷갈리긴 하지만 딱 저 같았어요.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박지은 작가님의 그 대본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고 초반에 받았었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왜 박지은 작가님하고 제가 여태까지 내가 왜 여태까지 만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뭔가 딱 들어맞는 기분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했었죠. 그리고 더불어서 장태우 감독님이 굉장히 좋은 작품을 여러 번 하셨고 그리고 박지은 작가님에 대한 어떤 믿음도 대본을 받으면 받을수록 생겼고 그리고 김수현 씨하고는 제가 두 번째 호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이 편안한 것도 있었고요. 더불어서 이제 여러 좋은 배우들과 같이 이끌어 나가는 것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선택에 대한 후회가 없었죠. 네.